우리 MC님 정말 저희 이 주제로 방송하시는 걸 어떻게 알고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당하셨다고 안 하셨어요? 저는 굉장히 이 약간 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선을 굉장히 잘 맞춰서 주차를 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잘 세워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제 차를 누가 받아놨더라고요. 굉장히 열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연락처를 저희 경비 아저씨께 이렇게 남기고 갔더라고요. 만약에 그 어떤 연락처도 안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사고죠? 그거를 저희는 물피뺑소니 물피뺑소니 차만 상한 그렇지만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, 쉽게 말해서. 그렇죠. 이런 경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한테 부탁을 해도 사실상 도움을 받기 좀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그 2017년 6월 이후에는 이 물피 뺑소니도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서 최근에는 자신의 블랙박스에 그 차량 번호가 찍혀 있다던가 아니면 주변 CCTV가 있다던가 하면 경찰이 그 차량의 소유주를 찾아서 연락을 해줍니다.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출근하러 갔더니 차가 손상돼 있으면은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이 가해 차량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?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그 탑승객,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거나 뭐 사망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고 있어요.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의 범죄를 처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 합의요. 또 큰 과실이 없고 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. 이런 겁니다. 정말 교통사고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과실로 인해서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조건 국가가 어떤 형사 처벌을 통해서 정말 그 교통사고, 모든 교통사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전 국민을 뭐 범죄자로, 그렇습니다.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특례법을 두고 있는 거고요.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손가락 꿀절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의가 된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다른 합병증이 생겼어요. 이런 경우에 추가로 좀 더 내놔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나요? 결론부터 대답드리면 가능합니다. 자, 그 손가락 골절로 합의를 할 당시에 뇌출혈이 있었던 걸 몰랐어요. 그래서 뇌출혈을 배제하고 손가락 골절만 이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도 있었던 거예요.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손해를 그 당시엔 예상을 전혀 못했어야 됐고 그리고 만약에 그 손해가 이 뇌출혈이 있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.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가 나면 각자 보험사에 전화하면 보험사끼리 싸우는 거예요. 고객이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자신의 고객의 입장을 대변해서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겨요. 그런데도 결론이 도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건 민사소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. 밤길에 택시가 서행으로 가다가 사이드 미러로 저를 치고 갔어요. 잠깐 섰었는데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. 집에 가보니까 팔은 부어있고 이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있습니다. 이건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얘기예요. 바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팍 치고 지나갔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저는 바로 당장 뭘 해야 될까요? 지나가는 차를 바로 찍어야 되나요? 차 넘버를 외우십시오. 그러네요. 그게 만약에 못 외웠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다른 차량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 차를 찾아내야 됩니다. 진단서도 끊어야 됩니다. 바로 진단서요? 이게 너무 그 사고와 진단서 발급 사이의 거리가 멀면 기간이 상대방에게 괜히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너 그때 나한테 부딪혀서 다친 거 아니지 않느냐.
생각해보시죠. 뭐 다친 그렇죠. 지 한 달 돼서 전치 3주가 끊깁니다. 이상하잖아요. 그 부분도 좀 병원도 가셔야겠습니다.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정보. 아프다. 보험.